그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늘 고민을 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없는, 울타리가 낮은. 그래서 누구든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고 편안하게 꼭 내가 여기 와서 책을 읽어야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과 공간에서 책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. 그러니까 뭐그 책이 잘안 읽히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, 그죠?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별로 시끄러운 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책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많아요. 그래요, 네. 맞아요. 아무리 시끄러워도 책이 재밌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책을 읽게 되는 사실 그래요. 거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도서관이 그 책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수많은 정보가 모이고 또 책에 대한 정보, 또 책에 대한 느낌, 이런 걸 이야기하고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라서 사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좀 전국의 도서관을 조금 시끄럽게, 시끌벅적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끄럽게, 조용하지 않게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.